자, 이번 영상은 시네탑 새로운 세계 3세계 정수 관련 공략 가이드 준비했습니다. 무슨 옵션을 누구에게 먼저 챙기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까지 정리했으니까요. 쭉 한번 보시죠. 자, 먼저 0순위는 옵션 변경보다는 모든 색깔 정수를 다 뚫어주는 겁니다. 뭐 힘, 민첩, 지능 할것 없이 어느 정도 스테이지를 깨고 방치를 하고 하다 보면 많이 모이거든요. 많이 뚫어주는 게 많은 옵션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, 하지만 초반부에는 주 옵션, 회피 명중 쪽에는 B 이상 정도는 해주고 뚫어줘도 무방합니다. 여기 보면 회피의 정수, 이제 명중의 정수가 있죠? 여기에서 주 옵션으로 무조건 뜨기 때문에, 또 높은 등급으로 나오면 수치도 커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챙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2, 3. 부 옵션으로 원하는 옵션을 획득하기 위해 돌리는 건 이제 다 뚫고 난 후에 하는 거죠. 위에서 말한 내용인데, 이게 주 옵션이고, 이두 개가 이제 부 옵션. 능력치 변경의 우선순위는 힘, 민첩, 지능 순이 일단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세 줄이 전부 다른 옵션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. 같은 옵션이 나오진 않거든요. 그것도 아시면 좋고. 자, 그 다음 1순위부터 보겠습니다. 1순위 역시 힘의 정수인데, 회피, 명중 순서로 옵션을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. 주 옵션 쪽 최우선으로 제가 B 이상 먹고 한다고 했죠? 우선은 B를 하고, B 중에서도 좀 수치가 낮다 하시면은, 조금 더 돌려보는 것도 괜찮은데. 자, 그 다음은 부 옵션에,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옵션에 회피, 명중,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?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옵션에, 두 번째 옵션에 회피랑 명중 먹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, 3 옵션에서만 뜨는 옵션이 있거든요? 두 개가 있는데, 7M증이랑 급속은, 3 옵션에만 뜹니다. 그 중에 저는 이 급속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, 실제로 돌렸습니다. 이게 두 번째 옵션에 회피가 떠서 잠그고 난 후에 계속 돌렸거든요. 급속을 먹고 이렇게 스톱을 했는데, 약간 이런 느낌으로 회피, 명중, 급속 세개 중에 두개 정도를 챙기면서 이제 B 이상 된다면 이제 다른 옵션으로 넘어가고, 요게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. 특히나 급속은 태생보조 마지막에 이제 10 정도밖에 안 오르죠.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온다면 웬만하면 킵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정리하면 힘의 정수 추천 옵션은 회피, 명중, 급소, 그리고 7M증도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 2순위는 1순위 힘의 정수랑 동일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순서랑 옵션. 대신에 민첩 정수는 명중 회피 순으로 일단 옵션을 뽑아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, 마찬가지 주 옵션 최우선으로 하고, 회피, 명중, 급속, 7M증 챙겨주는 건데요. 근데 잘 보시면 이 원거리랑 암살 쪽이 민첩의 정수인데, 여기에 1술로 무기에는 회피가 붙습니다. 계속 회피 고점이 좀더 높거든요. 좀 많이 키우지도 않았는데 회피가 좀잘 뜬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명중을 먼저 챙겨서 상대 미스를 안 뜨게 만들고,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피까지 올리면서 회피 고점을 최대치로 올려주는 거죠. 3순위는 이제 지능의 정수 남았는데,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여기가 마법사 서포터 포지션인데, 자신이 마법사 쪽 딜러를 활용하느냐, 대표적으로는 에반캐리 있겠죠. 그리고 화련을 메인 딜러로 사용하느냐, 21돌 해가지고 메인 딜러 한 팀을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에 따라서 1, 2번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힘 민첩 정수처럼 명중 옵션까지 챙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나는 에반, 밤, 화련, 또 조덜파고, 그리고 시아시아 정도로 진짜 서포터로만 사용을 한다 하시면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회피를 최우선으로 챙겨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미세먼지 팁으로 19층 이상부터는 하츠의 회피가 급속도로 좀 중요해지거든요. 하츠 혼자 캐리하는 경우가 많은데, 힘의 정수로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면서 최소 회피 490 정도는 만드는 게 제가 해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뭐 미리 만들어 주셔도 좋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고, 개인적으로 회피 명중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추후 챙길 수 있는 곳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만, 급속 능력치 이게 좀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, 아직 정확한 체감이나 실험을 안 해봐서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. 그리고 3세계 정수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있습니다, 확실히. 적정선만 자신이 좀 정해놓고 구매하고 난 후에 돌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이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수고요. So can we just love?